또 얘기해서 이제는 다 알 거야. 영리하냐 멍청하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살아갈 만큼 머리는 있어. 그죠? 네. 아이고 나는 영어를 못해요. 한국말 하듯이 안 해서 그래. 그렇잖아요. 한국말 하듯이 하면 영어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멍청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한국말 하듯이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영리하다 멍청하다 그건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하면 영리한 것이고 안 하면 멍청한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시작. 그치. 예, 하면 영리하고 안 하면 멍청한 것이지 영리하고 멍청하고 그 차이는 별거 아니다 이 말이야.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예,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가만히 있어. 긁혀지 말고 보고 뭘 해라고. 표현을 한 말이야. 표현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집사님이 오늘 화장이 잘 됐어. 아주? 예. 화장이 어저께보다 훨씬 잘 됐어. 그러면 속으로 참 저분은 화장이 잘 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아우, 진짜 집사님 오늘 화장 잘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란 말입니다. 예? 예, 예. 아우, 집사님 진짜 오늘 화장 잘 받았다. 시작. 예.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고 저게 화장한 거여 뭐여 저것이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느끼는 내가 불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꽃을 보면 나는요 저게 진짜 신기해. 어쩌면 꽃이 저렇게 만들어진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우 진짜 아름답다. 시작. 아우 진짜 아름답다. 극혜란 말이요. 극혜. 극혜. 근데 이걸 딱 보고면 비싸고 또 좋은 것은 꼭 아유 이제 내가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법 가르쳐 줬지요. 아, 네. 네. 자꾸 뭘 해라? 표현해라. 표현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잘못 살아. 뭘 안 해요?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가면은 그 코스 여행 코스가 있는데 꼭 필수적인데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가 있어. 그랜드 캐년. 아 그건요 진짜 신기해요. 왜냐하면 막 높은 산의 계곡이 아니야. 평지 같은데 막 그 골짜기가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한지 거기 딱 가서 이렇게 보는 순간 막 감탄사가 막 이야 원더풀 뷰티풀 있죠 great 이렇게 막 영어로 감탄사가 막 들려. 근데 한국말은 어떻게 들리냐면 아 어디야 빨리빨리 서 사진 찍게 빨리빨리 서. 아 저희는 먹고 있다. 야, 똑바로 봐 김치 잠깐 빨리빨리 다 시간 없어. 아 거기까지 뭐 하러 갔어? 우리는 뭐 하러 갔어? 근데요 그거 다 찍어놔 봐야 집에 와서 보지도 않아요. 공해요 공해. 근데 그 사진 물론 남는 건 사진이야. 난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사진보다 중요한 게 있었는데 가서 이야 이거 이야 이거로 거기까지 간 거요. 그 이야의 가치를 몰라. 여러분 설교도요 앉아있는 여러분도 사실은 제가 볼 땐 딱 해요. 예수 10년 믿으면요 안 들은 얘기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이게 해보고 목회해보니까 그래봐야 아브라함 얘기고 그래봐야 이삭 얘기고 그래봐야 야곱 얘기고 그래보세요. 어떤 교인은요 교인이 하는 게 더 잘이요 목사님보다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입담이 좋은 교인은 말 주변 없는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더 구수하게. 예. 왜냐하면 근데 이제 매번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잘하지. 이제 목사님은 매번은 이제 잘하고. 그런데 앉아있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서서 하는 우리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힘든 사람끼리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설교가 한 시간을 듣다 보면 뭔가 이렇게 깨닫는 얘기가 있고 아 이렇게 그때 그거를 멍 하고 듣지 말고 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 아멘 할 때 그 아멘 할 때 여러분의 몸에 좋은 호르몬이 그냥 은혜로도 오지만 이 건강에도 해줘. 그래서요 환자의 특징이 있어요.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환자의 특징은 감격이 없다. 시작. 환자의 특징은 감격이 없다. 그러니까 벌써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님이 약을 주고 주사를 주러 오면은 아이고 반가워요 감사해요 약 먹으니까 낫는가 이래야지 빨리 낫는데 빨리 좀 낫게 좀 해봐요. 아이고 몰라 이렇게 주사기는 자꾸 꼽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써도 약효가 안 나오는 꽃을 사갖고 꽃을 사갖고 이렇게 이제 병문안 그 참 병문안 갈 때가 그 참 어렵더만요 이게 뭐 사갈 게 없어 아픈 사람한테 사가는 게 되게 해로운 거야. 그렇다고 봉투를 갖다 주자니 뭐 또 부주금 같고 말이요. 근데 사실은 아파본 사람 얘긴데요 돈이 제일 좋대. 아파본 사람 얘기를 내가 전해주는 거요. 그래서 그때부터 꽃을 이렇게 사다가 다 꼽아놓으면, 아우, 세상에, 진짜 고맙다. 아우, 이렇게 꽃을 사와, 아우, 금방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해주면, 사간 사람이 보라면, 아이고, 비싼 것구만, 뭐라고 사왔어. 아니요, 그 고쳐야 돼. 우리는 그냥 확 고쳐야 돼.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로서 신방을 가면요. 이제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 분이 있고 식당에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꼭 식당에서 하시는 분은 꼭 그렇게 말해. 아우, 집에서 모셔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 집에서 모시는 분은 아우, 목사님 집에서 모셔서 다 이래야 돼. 아우, 식당에서 잘 모셔야 되는데.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그러니까 항상 대접하면서도 기쁨보다는 막 항상 아슬아슬한 것이 많아 우리는. 그 기쁨보다는 아슬아슬한 것이 그런 걸 확 고쳐가는 사람들이 떴으니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고? 근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별것도 아닌 거 내놓고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시험 들어. 우리나라 이게 정성껏 준비한 거냐? 이게 아유 진짜 내 초대해도 이제 안 온다. 그런데도 본인은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 그리고 그걸 먹어. 저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요 전부 선물을 사다 주면 큰 선물을 별로 없어. 다 이게 뭐 약소고 간단하고 뭐 그런 거야. 그래도 꼭 그 사람들은 주면 꼭 그래. It is just what I need. 이것은 내가 꼭 갖고 싶었던 거다 그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물 딱 갖다 주면요. 아이고 비싸웠구만 뭐라고 사왔어. 아이고 진짜 반응치고는 진짜 아이고. 아니 나도 우리나라지만 확 뜯어고쳐야 돼. 맞아요 틀려요. 아니 사다 줬는데 뭐라고 사왔어. 그래서 안 사올 걸 그랬네. 그래? 그럼 안 사오면 야 선물도 없이 그냥 오냐? 또 그래. 이제 집에서 음식을 이제 좀 잘 차렸어요. 막 무지하게 반찬을 많게 차려서 막 상다리를 자꾸 먹어야 돼. 그러면 아유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 얼마나 서로가 조련만 숫자만 많지 입에 맞는 게 있나. 아니 먹어보지도 안 했는데 왜 입에 맞는 게 있나. 아유 진짜. 그랬지? 거기다 대고 또 적으면 반찬이 적으면 꼭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뭐 잡술 것도 없이 오시라고만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래 버려. 아니 잡술 것도 없이 왜 불렀어? 고쳐야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야 사실은. 아무것도 긴데 표현을 내가 그렇게 해보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음미해 볼수록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 만들어 놓고 이거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꾸 그걸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자연을 우리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좋아요. 보기에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감정을 하나님과 같이 하자. 아멘. 어? 감정을.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절대 여러분 자연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잖아. 아멘.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찾아서 정 안 예쁘면 아우 집이는 어쩜 그렇게 피부가 고와. 아이고 세상에. 아우 참 피부 곱다. 이렇게? 예. 아니면 조금 아우 어쩌면 뭐 집이는 이렇게 머리 수십만 원. 아이고 세상에 참. 머리끌은 여기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야. 숫자만 얘기하는 거 머리 숫자만. 예. 그냥 얘기해보는 소리요. 아이고 집인 어쩌면 그렇게 그냥 머릿결이 좋아. 아름다운 갈색. 아우 꼭 아우 선전에 나오는 머리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 주는 것 없이 기분이 좋을까. 우리가 사회가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런 매너가 없다. 참 매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 성경적 매너가, 성경적 문화가 없어서. 이 성경적 문화가. 성경은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렇지. 그게 문화요. 그것도 문화. 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제 찾으면 그거를 습관화해가지고 나라의 분위기를, 문화를 어느 습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보자. 바꿔가보자. 참, 이게 바꿔가보자. 아멘? 예. 참, 집이는 루즈 색깔이, 아유, 진짜 이쁘다. 아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유, 진짜. 이렇게. 예? 예. 할렐루야. 뭐, 뭐든지. 이렇게. 그 제가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아유, 세상에 어쩌면 목사님 말씀은 진짜 신비로워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얼마나 힘을 내서 잘할까. 아니, 뭐, 그 정도도 안 오고 무슨 뭐, 푸른 강살이야? 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분 나쁜 말이잖아. 저는요 밥 먹을 때도요 그냥 안 먹어요. 여보 환상적이다 진짜. 이 당신 솜씨는 작품이다 작품. 이건 진짜 먹기가 아깝다. 여보 이거 액자에 표고에 넣어야 되는데 내 진짜 상을 것 같아서 먹는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네, 기왕에 해놓고 먹는 거.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이건 짜다. 이건 또 싱겁네. 야 이 사람아 싱근 거 짠 거 섞으면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한가. 이게 내가 이런 눈이 떠지니까 제가요 이제 며칠 만에 집에를 가잖아요. 이렇게 며칠 만에 집에를 가면 이제 샤워를 하려고 이렇게 보면요 아이 다 샤워를 하고 나면은 그 머리카락이 빠진 게 그 수채구멍에 이렇게 막히면 물이 쫙쫙 안 빠지더라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머리카락이.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딱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게 물을 쭉쭉쭉 뿌려가지고 탁 해서 젖었을 때 그것도 빼내는 게 좋거든요. 이 머리카락이. 왜냐하면 말라버리면은 이게 잘 나오지도 않고 푸성해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젖었을 때 촉촉을 대해서 딱 넣으면 깔끔하려만 그냥 맥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고 나서 왜 그걸 안 치우냐 이거지 이제 내 생각은. 그런데 내가 이걸 깨닫고 나서 고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보 아니 어차피 당신이 할 일이잖아 여자니까. 아 샤워 끝나고 나면 좀 차게 헹군 다음에 그거 더 버려놓으면 깔끔하게 좋으려면 왜 이걸 수채구멍을 막혀서 물이 안 빠지게 이렇게 해놓냐라는 말이 맞아 틀려. 맞아 맞아 그 말은 맞아. 근데 문제는 며칠 만에 와가지고 겨우 헌다는 소리가 수채구멍에 머리 안 뺐다는 얘기요. 얼마나 힘들었냐. 보고 싶었다. 정말 당신 외로웠지. 그 좋은 얘기 다 놔두고 수채구멍에 머리 안 뺐다는 얘기가 할 얘기냐 이 썩을 놈아. 말은 맞는데 그 말이 상황에 맞냐 이 말이야. 말은 맞는데 오늘 우리가 상황에 안 맞는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로 새똥 빠진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그래서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난 얘기 안 해요. 그냥 내가 그냥 치워줘요. 그리고 기분 좋을 때 여보 내가 그 몇 번 치워보니까 물을 다시 뿌리고 치워야 되겠더만. 왜냐하면 이게 말리니까 요 기왕에 씻고 난 다음에 그거 하면은 훨씬 더 낫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황이 그거는 얘기해도 되죠. 왜? 온 지가 한참 됐으니까 이제. 말의 타이밍, 그 말의 타이밍. 꼭 감격스러운 말을 하되 타이밍을 맞춰서.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근데 그 말이 진실되게 느껴져야지 어? 다 피부 검다고 흉보는데 집인 어쩌면 이렇게 보야네 그거는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 다 뚱뚱하다고 흉보는데 아이고 집인은 진짜 날씬하다 그건 욕이요 아니 그 얘기 말고도 할 얘기가 많잖아 진실되게 요지는 뭐요 여러분 스스로가 감격을 회복하자 이거요 아멘.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뭐하고 계실까? 감격하고 계셔. 뭐를? 하나님이 지금 감격하는 게 뭔지 모르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울한 내 새끼들 즐겁게 하는 장목사 설교를 듣고 감격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저 내 새끼가 아이고 저 내 새끼들 웃기는 거 봐라. 아이고 저것들이 웃으니까 내가 다 줬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성경적인 부흥회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것도 모르고 꼭 어떤 분은 저 자식은 맨 웃기기만 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요. 어? 그 참 장목사님 설교는 거 참 재밌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녹록하고 좋으리만 저 자식은 맨날 웃기기만 하는 건 아니다. 울리기도 한다. 아멘. 그리고 병도 고치고. 아멘. 귀신도 쫓고. 아멘. 너 귀신 한 번이나 쫓아봤냐? 하나 내가 충고할까? 그런 능력 있으면 너 같은 그런 자세로 말 안 해. 아멘. 왜? 성령의 사람은 설령 내가 아무것도 없고 웃긴 것만 한다고 해도 성령의 사람은 그 친구는 웃기는 재주가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자 그것도 네 박자로 봅시다. 네 박자로 뭐든지 네 박자로 좋은 것을 좋게 보면 1등 나쁜 것도 좋게 보면 2등 좋은 것도 나쁘게 보면 3등 나쁜 것을 나쁘게 보면 사지 그치 시작 좋은 것을 좋게 보면 1등 나쁜 것을 좋게 보면 2등 좋은 것을 나쁘게 보면 3등 나쁜 것을 나쁘게 보면 4등 그럼 오늘 여러분의 시각은 몇 번이요? 1번 2번 1번이야 돼 그치? 뭐든지 좋은 것을 좋게 보고 설령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시고 그렇죠? 근데 왜 좋은 것을 자꾸 안 좋게 이 좋은 것을 좋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천사들이고 좋은 것도 안 좋게 보는 것이 마귀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면 이 마귀는 이걸 딱 보면 쓸데없는 거 어지간히 만들어 놨었네 이래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연을 딱 보면 하,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똑같은 자연을 보여 부하는 지 저 이것이 다 시퍼러 넣게 푸른 것을 시퍼러 타고 그래 이게 목사님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스트레스가 목회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가만 놔둬도 힘든 분이요 제발 부탁해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멘 네? 네. 목사님은 가만 놔둬도 힘든 분이다 시작 목사님은 가만 놔둬도 힘드신 분입니다 어, 거기다 대고 자꾸 힘들게 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신경 쓰다가 이제 아프시고 그래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프고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고 의사선생님이 권해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감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가수가 뭘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야 TV가 뭘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야 영화가 뭘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야 설교도 뭘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는 감동인데 감동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 감동도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뭐가 생겨야 돼요? 은혜 그럼 그러니까 감동을 여기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계속 뭐하고 한 주간을 하는 거예요 감동하면서 예, 할렐루야 아, 감동이 네. 감동 예? 예. 그거는 건강에도 삶의 의미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아시겠죠? 예? 아, 네. 그러니까 뭐를 회복하자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만들어 주어도 아무리 잘해 주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 여러분이 지금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죠. 예를 들어서 죽음의 문턱에 갔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냥 다 그만두고 입고 없고 벌고 안 벌고 뭐 날씬하고 건강하고 다 떠나서 그냥 살아있다는 것이 황홀한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안 갔다 와서 그래. 그렇다고 갔다 올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응? 딱 내가 죽는다. 딱 내가 죽는다. 그러면요. 딱 죽는다. 그러면 아 이거 잘 됐다. 그럴 것 같죠. 어떻게 좀 살려줘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살았잖아. 그럼 살려준 거잖아. 근데 왜 그 감격이 없냐 이거지. 인간이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건 진짜 황홀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예, 잘 봐봐요. 여기서 이제 물질 세계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뭔 세계고? 영적 세계고. 그치? 이쪽은 영적 세계고. 영적 세계라 그 말은 시간이 없는 세계다 그 말이에요. 시작. 시간과 상관없는 세계. 시간 우의 세계. 그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 육적 세계라는 말은 어디에 뭔 세계라 이거요? 시간이 있는 세계, 시간 아래 사는 세계, 한계가 있는 세계. 여기서 천지가 여기서 창조해서 여기서 이제 세상 끝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틈에서 한순간 태어나서 한순간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 세계로 가? 이 영적 세계로. 이게 그래서 뭐가 있고? 천국이 있고 이게 뭐가 있고? 지옥이 있다 그 말이요. 아유 천국과 지옥이 있어. 다 그만두고 내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냥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잘 봐봐요. 사람들은 이 길이만 길인 줄 알지. 이 길이는 이거 이 길이는 이거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이건 영원하고 이건 유한하니까 그 유한한 삶 속에서도 조차 내가 몇 년 살다 가는 거예요. 7, 80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 속에 7, 80년이 얼마나 짧은 세월입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이렇게 보지 말고 좀 넓게 영원 속에서 오늘을 봐봐. 예? 그러면 진짜 순간같이 지나는 세월을 싸울 시간이 없어. 순간같이 지나는 세월 괴로워할 시간이 없다니까. 아멘. 예. 그냥 웃어버려. 그냥 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나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고 그런 사람 아니었다니까 지금. 그냥 나도 한없이 심각한 사람이었어. 안 믿네. 아니요. 나요. 왜 사냐. 그리고요.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요.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 그랬던 사람이요. 근데 내가 성령님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게 다 깨달아서 이게 깨달아서 지금 이렇게 바뀐 거지요. 아이고. 사람들은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비유도 좋고 막 그런 줄 알아. 나 비유 없어. 그러면 안 믿어 또. 아이고 참. 아이고 참. 내가 변했다니까 깨달아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도 뭐 할 수 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내가 확 변해시켜 주게 버릴게. 오늘 이 한 시간에 야 확. 예.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나는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국산용이 아니야. 내가 봐도. 네? 나는 미국에 태어났어야 돼. 네. 나는 한국에 태어난 게 내가 억울했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한국에 태어나기를 너무 잘한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것이 솔직히 좀 불만이었었어요. 나는 진짜 능력 있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야 돼. 그래가지고 나를 좀 더 잘 가꾸고 다듬고 가르쳤으면 나는 지금보다 진짜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었어. 나는 내가 뭘 정식으로 배운 게 별로 없어. 다 그냥 내가 축구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했는데도 지금도 그 실력이요. 왜? 배우지를
그냥. 그러니까 늘지를 않아요. 땀만 나지. 내가요 6살 5살 때부터 수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수영을 수십 년 50년 해서 내가 수영을 50년 그런데도 한 달 배운 사람한테 져. 왜? 정식으로 한 달 배우니까 나를 이겨먹더니까 그게 우리 아들이요. 아 이거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게 참. 근데 그런 걸 깨닫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인생은 제대로 배워야 된다. 시작. 인생은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인생은 제대로 뭐든지. 내가요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도 없는 혼자 교실에서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혼자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음악 선생님이 가다가 누구냐? 예, 전대요? 너 이리 와봐. 너 성악해라. 너 성악해. 너 목소리 진짜 좋다. 너 성악해라. 성악하면 나보고 대성하겠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다가 뒤지게 혼났어. 자네 새끼가 무슨 노래 공부해가지고 편하게 살아내니까 이 자식이 뭐 어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뒤지게 혼났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봐도 제가 성악을 했으면 상당히 잘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르친 게. 하나 있어. 방목했더만. 방목. 방목이라고 알아? 그냥 풀어놓고 크는 거. 그런데 내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방목치고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어. 오히려 내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컸다면 이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 어? 뭐 나를 아버지가 뭐 몇 시까지 피아노를 가르치고 몇 시까지 성악을 가르치고 몇 시까지 태권도를 가르치고 수영을 이런 식으로 키웠다면 나는 돌아버려 지금. 이 자연스러운 이 내추럴한 우리는 그렇게 키우면 돌아버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아버지를 만난 거야. 네. 방목 스타일. 네가 알아서 커라. 그런데 누가 이 방목 속에 나에게 개입한 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좋은 스승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요? 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그 성령님을 스승으로. 할렐루야. 아니 내 친구들 중에 뭐 아주 프로그램에 의해서 큰 애들 치고 나보다 잘 된 애가 별로 없어. 내 그래서 그 프로그램 별것도 아니다. 자기 아버지가 선생님이어가지고 시간표 짜줘가지고 많으면 후드립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가고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요새 만났더니 은퇴하고 논다는 거. 우리는 아직 멀었어 은퇴. 아, 네. 은퇴해도요 또 나는 취직할 때가 많어. 면허도 따놨겠다 뭐. 부흥사가 은퇴가 어딨어. 힘만 되면 계속 오는 거야. 아, 네. 왜 내가 축구를 힘들어도 하는 줄 알겠죠. 부흥사는 일단 힘이 돼야 하는 거예요. 힘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끝나고 내려가니까 숙소에 자전거 있더라고. 자전거. 우리 목사님 그거 하나 봐. 계속 탔더니 지금 하체가 빵빵해졌어. 그 안에서 그냥 계속 탔더니. 공감. 이 짧은 세월 다시 여기로 가면 여기 돌아올 수 없는 세월. 이 귀한 세월을 우리는 한 끼 밥을 먹든 뭘 하든 밥을 먹든 그냥 먹지 마세요. 그냥 먹지 마세요. 오, 이 밥. 천국 가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평생 8만 끼, 9만 끼 먹고 사는데 벌써 내가 5만 몇천 끼를 먹었으니 이제 3만 몇천 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냥 먹을 수가 있냐 이 말이요. 저는 그래서요 절대 안 굶습니다. 다이어트 웃기고 있네. 조금 먹는 것이지 안 먹는 게 다이어트요? 아 조금 먹더라도 막 오 이 밥. 저는요
절대 한 가지를 다 안 먹어요. 한 가지씩 다 먹어봐. 나는 절대 찐빵 주세요. 아니야. 찐빵 하나, 만두 하나, 호떡 하나, 뭐 하나야. 계속. 왜? 천국 가면 다 못 먹어볼 거니까 하나씩 먹어보는 거야. 하나씩. 어? 저는 뭐든지, 오, 영화. 천국 가면 못 볼 영화. 어? 오, 축구. 천국 가면 해볼 수 없는 축구. 뭐든지. 예, 그래서 저는 운동도 절대 한 가지만 안 해. 축구만 하는 줄 아세요? 골프, 축구, 탁구, 테니스, 뭐 다 해요. 왜? 그렇게 해야 좋은 이유는 미치지를 않아요. 한 가지를 계속 하면 자르게 되고 자르면 미치게 돼 있어. 여러분 목사가 어? 눈에 아른아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늘지를 않아요 우리는. 왜? 늘으려면 또 바꾸고 늘으려면 또 바꾸고. 그러니까 맨날 듣는 얘기가 목사님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만 들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다 지혜야. 다 해보는 거. 여러분 부부라는 게요. 아, 참. 평생 부부 해봐야 몇 년 하는 거예요? 에? 50년? 그렇지. 50년. 에? 산다고 80년 산다고 봐도 50년. 그것도 부부가 50년이지요. 저 늙은 거 빼면 그거 말만 했지만 50년이지. 그러니까 정말 부부가 잠자리 한 번을 허더라도요. 내가 이거 깨달은 건데 내가 그거 깨닫고 진짜로 신비로움을 내가 체험하고 사는데요. 절대 그냥 자지 마. 꼭 자지 말고 목욕을 깨끗이. 좀 귀찮더라도 꼭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좀 향수도 좀 바르고 그 다음에 가운을 하나 만들어. 응? 가운. 맞죠? 가운 하나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종을 하나 사다 놓고 종을 탕 치고 이렇게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락하신 부부의 연을 오늘 이 밤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허라는 대로 해봐. 그러니까 한 번 잠을 자더라도 막 그렇게 성스럽게. 왜? 내 생각을 해봤어. 아 이것도 언젠가 우리가 내가 그렇게 건강학을 애를 쓰고 해도요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지 부부가 잠자는 터울이 점점 멀어지더만.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응? 젊을 때는 자주 잤는데 나이 들으니까 점점 하루씩 이게 너무 멀어지더라고. 내가 느낀 거 이러다가 이거 앞으로 10년 남았을까? 15년 남았을까? 그러면 이제 부부는 없어지고 친구처럼 완전히 전기가 다 꺼지면 이제 살이 다도 내 살인지 네 살인지 이제 완전히 전기가 다 꺼지면 이제 우리는 부부는 그냥 친구로 바뀌겠구나. 야 그러면 이거 몇 번 안 남은 이 잠자리를 천국 가면 영원히 할 수 없는 이 잠자리를 그냥 잘 수가 없다. 그걸 딱 깨달으니까 그냥 어떻게 오늘 이 밤을 행복한 밤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추억의 밤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필요가 생기니까 막 그렇게 행복하게 자야 할 잠을 여보 이리 와 그러면 하고 사랑이야 저리 가요. 그래 여자들. 왜? 여자들은 삐치면 싫어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요. 삐친 건 삐친 거고 그냥 그건 그거고 좀 끊어서 생각을 해봐라. 네. 남자는 그게 잘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싸운 건 싸운 거고 또 잠은 자자 이거요. 근데 여자는 싸우면 안 자려고 그래요. 그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요. 근데 왜 내가 이걸 얘기하냐. 저리 가요! 그러면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당신하고 자기 싫어요 그거거든 여자는. 근데 남자는 그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저리 가요 그 말은 가 딴 여자하고 자라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남자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리 가요. 그래 딴 여자하고 자라 이거지. 그리고 담배 쪽쪽 빨고 나가. 그래서 남자가 탈선하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해석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싫더라도 그냥 내가 같이 자는 게 낫지 않아? 어? 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순간 한순간을 지혜롭게 깨달아서 행복하게 사세요. 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준 뭐요? 아니요. 자, 제가 시골 살 때 우리 50년 전에는 우리 동네에 전체에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 전체를 뒤져도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차가 지나만 가도 막 야! 차 간다! 차 간다! 막 그랬어요.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뒤따라 뛰었습니다. 그 포장도 안 된 시골길 먼지 다 맡아가면서 막
야, 나 잡았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한동안은 이제 얘기, 야, 너 잡았냐? 나 잡았다. 나 잡았다. 차만 봐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내가 차가 있어요. 차 구경했을 때보다 차를 가졌을 때가 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차를 구경만 했는데도 막 하루 종일 그 얘기에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내 차인데도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행복감과 만족감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때만 뭐던가. 자, 그러면 잘 봐요. 자,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갑니다. 그때는 자, 버스를 내가 뭐만 해도 구경만 해도 기뻤는데 이제는 내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기뻐요. 이때만 못 해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가진다고 해도 이때보다 기쁨이 없을 거 아니냐. 그 얘기지. 우리가 추론을 해볼 때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오늘 앞으로 여러분이 무지무지하게 잘 살게 돼도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처음 결혼을 했을 때 아, 진짜 어려웠어요. 그때 왜 어려웠냐? 어려워서도 어렵고 학생 때 내가 결혼을 한 거예요. 보니까 대학교 3학년, 신학대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를 가서 3년 있다가 제대해가지고 복학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생이 무슨 결혼하냐고 그때 어차피 할 걸 몰라고 미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놔뒀다가 놓칠 것 같아서 그랬나 어쨌나 하여튼 그러니까 요 좋은 사람은 서둘러서라도 해버리는 게 낫겠어. 내가 지금 생각을 해. 왜냐하면 더 끌었으면 또 삐쳐가지고 그것도 더 이쁜 여자 보면 바뀌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전도사를 들어갔죠. 이제 그전 때는 돈을 타다 썼는데 그러니까 참 저는 그런 정신이 그냥 훌륭해. 내가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총각 때는 돈 타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혼하면 돈 타다 쓰면 안 된다 이거 내 주장은.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독립 재정적 독립, 정신적 독립. 그래서 나는 결혼한 다음에 집에 와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보면 난 사람 같지가 아니오. 그냥 인간 같으지. 그거는 결혼을 왜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알아서 주는 건 괜찮아. 부모님이 니들 고생한다 그래서 알아서 주는 건 괜찮지만 결혼한 다음에도 집에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니래. 그거는 상식이 아니오. 결혼이라는 게 뭐게? 독립이래니까. 독립해놓고 달라고 하면 안 되지. 독립이 안 된 거지 그거는. 그거는 결혼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결혼이 뭔지를. 그러니까 주례사를 똑바로 해줘야 돼. 주례사를. 그러면 여러분 근심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 이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빨리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돼도 되잖아. 지들 둘이 벌면 뭐에 못 살겠어요 진짜? 맞아요 들려요. 근데 그게 빨리 철드는 거야 그것이. 아이고 우리 집에 방앗간 있잖아 방앗간.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그 보릿고개 속에서도 내 쌀밥 먹고 이만큼 해야 돼 그때니까 방앗간. 아 근데 결혼을 딱 하니까 집에다가 쌀 달라고도 묻어갔어. 그래가지고 정부미 혼합고기라고 있었어요. 80년도 그거는요 밥을 요고 물 부으면 가라앉은 쌀은 몇 개 없고 뜬 보리쌀이 더 많고 밥을 해놓고 재채기면 밥알이 다 날아가 버려요. 거기다 대고 저는 위장이 어떻게 된 건지 뭘 먹으면 배가 불렀다 한참 있다 꺼져야 되는데 먹으면 바로 대장에 내려가 있어 음식이. 소화가 될 것도 없어 그냥 바로 내려가나 봐. 내 위는 어떻게 특수해가지고. 그러니 맨날 배고프죠. 김장할 돈이 없어. 집에서 우리는 수백 포기씩 하거든요. 일꾼이 많으니까 방앗간이니까. 그럼 그냥 한 2, 30포기 갖다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또 독립을 했잖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야. 집사람이 있어요. 배추 이렇게 주인집 따듬은 거 이렇게 버리려고 한 거 주워서다가 그놈 겉절이 해서 먹고 봄철 되면은 김장김치 이제 오래돼서 군둥내 난다고 못 먹는 거 이렇게 냇가에 버리잖아. 그놈 받았다가 밤에 가서 주워다가 씻어가지고 양념 버무려서 주고. 참 우리 집사람이 지혜로운 게요 그 얘기를 만약에 그때 나한테 하고 투정했다면요 나는 성질 나가지고
신학이고 뭐고 때리치고 돈 벌러 갔을지도 몰라. 근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고 있다가 요즘에 먹고 살만하니까 그 얘기를 하나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말의 시점을 잘 찾아야 돼. 말의 시점. 그러니까 죄송해요. 무조건 때린 남자가 100번 잘못한 거지만 얻어맞은 여자도 조금 잘못한 것은 얻어맞을 때 얘기하니까 얻어맞은 거야. 그놈을 참았다가 언제 얘기해야 되는데, 신랑이 안 때릴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때릴 때. 아니요. 그러니까 때리는 놈이 100번 나쁘다니까. 어떻게 여자를 때려. 그렇지만 얻어맞는 여자도 잘한 거 없다니까. 왜 자꾸 이렇게 하면 얻어맞을 줄 알면서 왜 자꾸 그렇게 하냐 그 말이요. 그놈을 피했다가 그것도 성질한테 가만히 있다가 성질 가난한 거 잠들만 하면 그 얘기 한마디 하고 잠들만 하면 한마디 하고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 이 감정과 언어의 컨트롤이 본인이 안 되니까. 이게 내가 이 말을 지금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 그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여자가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어머니가 쓰는 용어로 멍청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학문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지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를 이기는 방법은요, 막 잠들라고 할 때 한마디 얘기하고 막 잠들라고 할 때 한마디 얘기하면요, 아씨 알았어 네가 알았어 다 해 그냥 응답 다 와버려 거기서는. 아이 그라인드 신랑이 승질 났는데 옷 사달라 그러니까 옷도 맞지. 그때는 가만뒀다가 잠들어 여보다 옷 한 벌 사줘야 돼. 잠들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보다 문제가 이상이야 잠들라고. 아이 씨가 사이봐 조용히 해. 잠깐 자야 돼. 그때가 다 얘기해야 될 때다. 고생할 때 고생 얘기하면 비참해. 고생 끝나고 고생 얘기하면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비참하게 할 수도 있고 추억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건 여자의 뭐요? 지혜란 말이야. 제발 좀 조절 좀 해봐. 에? 에? 컨트롤. 조절.